안녕하세요. 이번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기대되는 영화 투표 1위였던 영화 폭로를 모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뭐지 이게 스러운 느낌도 들긴 했지만 역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신 만큼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장면들과 감독님이 숨겨놓은 의도들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영화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을 둔 유나가 고통받는 와중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는 은주를 만나 불륜이지만 힘을 얻어가는데요. 그 와중 아빠의 가정폭력을 지켜본 딸이 혼을 내준다는 취지로 약에 취해 잠든 아빠의 목과 코에 목공룡 본드를 부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은주를 만나고 온 유나는 집에 돌아와 그 장면을 목격, 자신의 딸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생겨날 딸의 트라우마를 걱정하며 사실을 은폐, 거짓 자수를 하는데요. 이후 진실을 밝히려는 신념이 확고한 국선 변호사 정민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진실을 감추려는 유나, 진실을 밝히려는 정민이 영화의 키를 쥐고 스토리를 풀어나가며 결국 2년 뒤에 유나는 딸의 살인 사실도 숨기는 데 성공하며 석방됩니다. 이후 불륜 상대였던 판사 그리고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가 마무리되는데요. 해당 내용을 단편적으로만 본다면 본인의 신념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남주의 성장, 딸을 지켜낸 어머니의 희생정신, 성별의 벽에 구애받지 않은 진정한 사랑 정도로 풀어볼 수 있겠으나 영화 곳곳의 힌트들이 영화 폭로가 이렇게 1차원적인 영화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냐? 영화 속에서 몇 번이고 유나가 진실을 밝히는 걸 원하는 게 맞을까? 당사자가 감추고 싶어 하는 거라면 감춰져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질문을 관객에게 던집니다. 감독님께서는 유나의 의견을 따라 감추고 싶어 하는 부분을 감춘 결말로 영화를 마무리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떡밥들을 풀어 해당 영화의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영화 속에서 한 과거와 현재를 수시로 넘나들며 시간의 흐름을 헷갈릴 수 있게 해두었기 때문에 저는 영화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시간의 흐름 순으로 나열하며 설명하겠습니다. 시작은 평화롭던 한 가정집의 부인인 유나가 평소와 같이 취미생활을 하러 북카페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연히 마주친 은주와 첫눈에 반해버렸는데요. 이후 둘은 취미를 공유하는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닌 연인 사이로 발전해갑니다. 유나는 몰랐겠지만 이는 잦은 외출과 평소와는 다른 생활 패턴으로 남편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남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지만 힘든 일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여동생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던 건데요. 법정에서 드러났듯 동생은 오빠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보험사의 여러 곳에 전화를 하며 보험금을 알아보고 살인을 계획합니다. 심지어 경찰이 찾아낸 다이어리를 보면 유나마저 은주와의 생활을 꿈꾸며 프로포폴 치사량을 이용 남편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우죠. 남편은 동생에게 오는 스트레스와 부인의 외도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잊고 약에 의존하기 시작하며 프로포폴을 투여 유나에게 폭행을 가합니다. 하지만 유나의 외도는 막을 수가 없었는데요. 유나가 다시 밤늦게 외출을 돌아오자 남편은 어딜 다녀오냐 물어봅니다. 유나는 바람을 쐬고 왔다며 바람을 피우고 옴을 암시하며 남편은 예리하게 바람 누구랑 이라고 추궁하고 화가 끝까지 나 다시 폭행을 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다신 날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해. 네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 어서 말해. 미안하다고. 남편은 본래는 그러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외도와 추가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폭행이 점점 심해져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또다시 약에 취해 잠든 남편을 뒤로 은주를 만난 후 돌아오는데요. 이때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원래 계획과 달리 가정폭력을 가하는 아빠의 모습을 본 딸 민지가 아빠를 혼내주고 싶어 목과 코에 공업용 본드를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해버린 것이죠. 민지가 자라며 스스로 아빠를 살해했다는 트라우마가 생길까 두려웠던 유나는 해선 안 될 행동을 해버립니다. 성경에 손을 올리고 자신이 범인이 맞다고 말해보라는 요구에 그러지 못한 유나는 기독교 신자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도 기독교에서 금기시되는 불륜, 스스로의 몸을 해치는 행위, 살인 등을 행하거나 계획해왔었고 이젠 거짓말을 함과 동시에 딸에게도 넌 꿈을 꾼 거라며 아무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말라 시킵니다. 성경에선 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도 큰일이지만 그것을 남에게 가르치는 것 또한 정말 큰 죄이며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일도 동일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한 이유는 영화 시작 가장 첫 장면부터 마지막까지 데칼코마니 그림들을 보여주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는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의 하나가 예수님의 생각, 믿음을 찍어낸 듯 똑같이 이어받는 데칼코마니 믿음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신을 믿는 것과 같이 다른 신자들도 나와 같이 신을 믿어라는 데칼코마니 믿음을 원했지만 유나는 신의 뜻을 반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며 민지에게도 가르쳤고 안타깝게도 민지는 그런 유나의 가르침을 너무 잘 따라버립니다. 정민이 민지를 찾아가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부탁에 몇 번이고 고민하며 진실을 말할 수도 있었으나 결국 끝까지 거짓을 말하고 이후 유나에게 엄마 말대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잘했지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악과 비밀스러운 것을 상징하는 검은색과 어리석음, 예수님의 피와 연관
만지는 죄 등을 상징하는 붉은색 물감으로 기묘한 데칼코마리 그림을 찍어내며 사건을 일단락시켰지만 미래엔 좋지 않을 것임을 성경 시점으로 암시하신 것 같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처음엔 진실을 쫓는 신념이 강한 정민이 민지에게 신성함을 상징하는 흰색을 띠는 고민형을 들고 가 선물합니다. 이때까지 정민은 데칼코마니 믿음을 잘 행하고 민지도 자신에게 데칼코마니가 될 기회를 준 것이죠. 하지만 오히려 점점 은주와 유나에게 설득당하고 물들어 여자친구가 흰색 고양이 탈과 검은색 고양이 탈을 고르라고 했을 때 검은색 고양이 탈을 고르며 나중엔 그녀들과 같아짐을 암시합니다. 지금까지의 사건을 성경 시점으로 보고 난 후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다시 살펴보면 노란 나비가 하늘로 날아가며 기분 좋은 느낌으로 연출을 했지만 사실은 희망과 안내를 상징하는 긍정적인 의미의 노란 나비가 잘못된 뜻에 물든 민성을 떠나는 장면으로도 보입니다. 사실 유나가 기독교인이라는 설정이 보인 순간 영화의 해석은 모두 가능했는데요. 바람을 피운 여자를 기둥에 묶어두고 마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자 예수님만이 돌로 찍 아무도 여자를 처벌하지 못한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영화 속에서도 거짓 자백과 현장 검증을 강요한 경찰들, 민성을 선배로서 권력으로 눌러 재판에서 이기려 한 검사, 스스로 유부녀와 그것도 동성끼리 사랑한 판사, 음주, 그 누구도 유나를 처벌할 수 없어 석방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유나가 계속해서 가보고 싶었다던 하바나를 가게 될까를 보면 하바나가 속한 나라 쿠바의 국기 상징을 검색해봤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순백, 순결이 보입니다. 기독교인이 가고 싶어하는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라고 쳤을 때 유나는 순백, 순결 맥락을 행하지 못해 도달하지 못할 것 같네요. 성경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말씀해주신 어느 영화에서나 감독님이 사회적으로 말하고 싶은 점을 담아놓았을 수 있다를 생각해봤습니다. 아마 감독님은 성경 기반의 스토리를 인용해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폭로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 한데요. 법과 도덕을 지킨 올바른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가해자들에게 피해를 입고 있고 정작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가해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챙겨주어 가해자는 오히려 떳떳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현재사회가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이죠. 간음을 저지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뻔했지만 예수님의 도움으로 해를 입지 않은 여성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이 사회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